로블록스 게임이 삭제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게임은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고 해. 바로 줄루워라는 게임이야. 이 게임은 실제 1879년도에 대영 제국과 줄루 왕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 중 로크스 드리프트 전투를 모티브로 했는데 플레이어가 영국군이 되어 매 웨이브마다 몰려오는 줄루족들을 처치하는 내용이야. 게임 패스를 구매하면 줄루족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어. 문제가 된 것은 이 줄루족이 흑인이고 영국군이 백인이어서야. 페런츠 투게더는 로블록스가 이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게임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청원을 올렸는데 18,000명 이상의 부모님들이 동의했고 게임은 삭제되었어. 하지만 이 게임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목적의 게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복구되었지. 아니,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 백인 우월주의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뭘까? 아마 게임 패스를 구매하면 줄루족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걸 몰랐나 봐.